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점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런 방법으로 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안녕하세요. 참된 시를 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배진시입니다. 제 직업은 제가 만든 직업이라서 공식적인 이름은 없고요. 아이들의 교육을 연구하고 실험실을 운영하는 아이를 괴롭히지 않는 공부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인 통역봉사 프랑스어 문화 스터디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괴롭히지 않는 공부 연구자라고 네. 소개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부가 입시 공부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분당에 살고 있고요. 네네. 강남 분당 지역의 아이들 과외도 하고 네. 학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많이 보고요. 그런 아이들이 좀 괴롭지 않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래서 이 실험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험실 운영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6년 됐어요. 6년 하셨는데 좀 실험에 답이 나왔나요? 성과가 네.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데요. 네. 아이들을 처음 가르쳐 본 것은 1993년이에요. 사실 네. 외국인에게 한글도 가르쳐 보고 학원에서 입시 강사도 해보고 30년 가까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야 나이 들고 이제야 와서 그때 배웠던 그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공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네. 프랑스에서도 교육을 배워보신 거 아니에요? 네네. 프랑스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말 어학연수 할 때부터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음료수를 먹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음료수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컵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음료수라고 쳐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네. 이제 친구인데 네.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음료수 안 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마시거나 네. 네. 아니면 버리거나 그쵸. 다 마시고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 한 학생은 왼쪽 발은 교실 밖에 두고 네. 오른쪽 발은 교실 안에 두고요. 네.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친구랑 얘기해요. 그랬더니 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선생님이 원하시는 규칙도 지켰고 자기는 친구랑 얘기하고 있던 것도 끊지 않았고 그런 모든 생활들이 일상에서 네. 하나하나 규칙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그런 생활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르는 질문, 단어 뜻을 이렇게 물어봐도 일본이나 한국 아이들은 입을 다물어요, 잘 모르면. 네. 근데 왜 쟤네들은 모르는 걸 계속 막 밝게 얘기를 하지? 계속 틀리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고 왜 한국 애들은 화가 났어? 왜 말을 안 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왜 우리는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모르는 것은 말하면 안 되고 아는 것만 말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 그래서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베이비시터도 하면서 네. 아이들도 관찰하면서 네.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일단 프랑스 교육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네. 국민 전체가 공교육을 신뢰하고 미술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미술 학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육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치관,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점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두 나라를 비교해 보니 각 나라의 장단점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보게 되신 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일단은 네. 경직성인데요. 네. 학교라는 것을 만든 나라가 프랑스예요. 유치원이라는 것을 만든 나라는 독일이지만 네. 프랑스는 모든 아이를 한 반에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공부를 시켜보니 아이들이 결과가 어쨌든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학교를 만든 나라이니까 관찰을 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로 반편성을 다시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나이끼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업을 못 따라가면요. 4, 5, 6학년 때도 마찬가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것이 쭉 연결이 돼요. 그쵸. 따라잡는다는 것은 옛날 말인 것 같고요. 일단 수준을 뛰어넘기가 힘든데요.
프랑스는 1학년 거를 다 알고 2학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1학년의 기준은 8살이 알아야 하는 수준의 것을 가르치고요. 그 8살이 1학년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능이라든가 심리를 테스트해서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선생님과 부모가 의논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이 필요가 없고 후원이 없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똑같은 진도, 똑같은 과정을 모든 아이들이 같이 시작을 하고 같이 끝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수능 날까지 네. 거의 뭐 재수도 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 다른 아이들이 똑같은 결과를 내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보충받기 위해서 사교육이 이렇게 범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 골이 이제 명문대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 뭐 선행학습도 그렇죠. 하게 되고 학원도 하고 사교육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 프랑스에서는 뭐 명문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건가요? 뭔가요? 프랑스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목표예요.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일단 네.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이만큼 이해했다, 20점 만점에 12점 정도, 뭐 아니면 절반 정도를 이해했다 하면은 네.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랑스 학생들의 생각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자.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거기 그 고등학교 안에서도 명문고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약간은 네. 있죠. 네. 아예 프랑스는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사실 상위 3%가 가는 대학이 따로 있고요. 그 대학에 지원을 준비하기 위한 네.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에 프레빠라고 네. 하는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영재들을 선발해서 네. 프랑스의 어떤 핵심적인 산업을 이끌기 위한 제도고요. 네. 나머지 97%는 일반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3% 네. 안에 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것은 선천적인 기질이고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닌 수준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도 서울대 수석이다, 전과목 수능 만점자다는 네. 엄마가 시켜서 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얘 타고나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네. 아이들은 물론 따로 이제 영재처럼 키우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작가님은 뭐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시는 거고 네, 네. 뭐 아이들도 뭐 좋으니까 하겠죠. 네. 근데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불편하거나 이 거부감도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지? 네. 한 번도 그런 거 배워본 적도 네. 없고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방법으로 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그런데 떠날 때마다 네. 되게 반가워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학생을 많이 늘릴 생각이 없었고 오로지 연구를 할 생각이었는데 네, 네. 사실 남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믿고 몇 년을 했고요. 네, 네. 4, 5년 후에 네. 그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그 소문으로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토론이라는 게 네. 저는 익숙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싸우거든요. 그냥. 맞아요. 모든 의견이 다르면 싸워요. 네. 예.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고 토론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한 모임에 있는 사람이 같은 의견으로 일치가 돼야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마무리. 네, 네. 네. 근데 프랑스는 작가님은 네. 파란색을 좋아하고 저는 네. 빨간색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해요. 네. 그럼 우린 풍요롭구나 하고 거기서 끝이 나고요. 달라야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네. 다 같이 설렁탕으로 통일하자. 근데 거기서 혼자 전 스파게티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분위기 깨는 사람. 예, 그래서 통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문화적으로 네. 해방 이후 네.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서로의 이점체만 확인하고 끝나는 건가요? 프랑스의 경우에요. 네. 네. 다른 것을 굉장히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너는 어떤 생각이야? 나는 이런 생각인데 네. 근데 그것이 합치되지 않아도 네. 전혀 사는데 불편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 작가님 정말 토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책에서 이제 토론이 미래 생존술이다. 네.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주고받으면 사고가 성장하고요. 우리 사회가 물질적 성장에 비해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 증거를 보면 일단 국민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졌고 이
여가를 해결을 할 텐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가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네. 국민들의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자식 키우다 보면은 이미 수명이 다 했던 시대였어요. 과거는.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긴 수명을 가지고 있고 퇴직 후 삶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의 여가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중년들 우리나라 중년들도 외로워서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중년들의 심리적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고민이 많은 MZ세대 청년들의 답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고요.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도록 또 도울 것이고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토론이 바로 치유와 배움 그리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의 예의와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네. 말을 좀 밉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좀 아쉬워요. 과거에 마음만 통하면 되지 사랑이라는 표현도 잘 하지 않고요. 예, 어차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말 좀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해서 좀 말을 함부로 했는데 아이들은 지금 세대 아이들은 부모의 미운 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좀 다듬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떤 선생님들이 훌륭하다, 무슨 대학을 나왔다, 무슨 박사를 했다 이런 말을 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가르침은 이해와 사랑을 전제로 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각자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시고 오늘 내 아이한테 화 한번 냈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래서 아이를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 그것에 이길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모두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클럽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그러면 전 책 싫어해요 이러는데요. 네. 꼭 책이라는 읽어오지 않아도요. 주제 토론 괜찮거든요. 이번 주는 우리 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리고 그 토론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는 대화 모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톨레랑스 독서 토론의 저자 배진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신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